안녕하세요. 르네세크림 38입니다. 가성비 있는 자전거를 찾고자 하는 여행, 알루미늄 자전거라도 평생 쓸 수 있는 자전거를 찾아보고자 자전거의 특성과 가격을 잘 비교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캐논데일 스냅스 1입니다. 로드에 입문하고자 자전거를 알아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 탈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냥 싼 거 사라. 나중에 정말 좋으면 카본 비싼 거 사면 된다. 아니면 중복 투자하지 말고 처음부터 카본에 105는 가야 한다. 팔고 사고 돈 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뭐 둘 다 맞는 이야기긴 한데요. 한 가지만 빼고요. 우리가 자전거를 살 때 모두가 포르쉐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카본 프레임의 카본휠 그리고 듀라이스 구동계는 자동차를 친다면 6기통, 8기통을 가진 포르쉐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퍼포먼스, 승차감, 하차감, 그리고 중고가 방어 등등 모든 점에 있어서 엄청난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운전자가 그렇게 좋은 자동차가 필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자전거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대회 입상을 꿈꾸며 하루에 100km씩 훈련지수 막 1000씩 채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주말에 여유롭게 한강 자전거길 타다가 남산과 북악 정도 올라보고 차에 실어서 교외에 나가 산과 바다 보면서 라이딩하는 그 느낌, 언제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무 도움 없이 순수한 내 다리 힘으로 6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한다는 국토종주 한번 뛰는 그 정도 목표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카본 프레임으로 시작하고 구동계는 최소 105di2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고 소개해드리는 자전거는 자전거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몸 아프지 않고 노면이 거칠어도 주행하기 편하며 필요할 땐 가방이나 팬더를 달아서 자전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미국의 명문 자전거 브랜드 캐논데일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바이크 스냅스 1입니다. 가볍지만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만드는 캐논데일만의 기술력 스마트폼 C2를 바탕으로 스냅스 1의 프레임을 만들었고 핸들로 올라오는 앞바퀴 쪽 노면의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포크는 카본으로 구성했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10단 티아그라 구동기를 사용, 앞 2단, 뒤 10단, 상급 구동계 부럽지 않은 넉넉한 기어 단수로 평지, 내리막, 그리고 오르막에서 언제든 라이더가 편하게 페달링을 할 수 있도록 빠르고 직관적인 변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티아그라 구동기, 그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못하는 10단이라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11단 구성 혹은 이제 대세가 된 12단 구성이 아니기에 상급 구동기로 파츠별 업글은 곤란하죠. 하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자전거 선배님들 다시 이 스냅스 1 한번 이걸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전거에 자가로 듀라이스 달 거예요? 그랑폰도 대회에서 입상을 목표로 하거나 MCT에 나가 초를 다투며 400W, 500W로 밟을 게 아니라면 사실 구동계는 그리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8단, 9단, 클라리스나 소라 구동계는 케이던스에 따른 효율적인 페달링을 만들어내기엔 좀 부족할 수 있는 기어 단수를 가지고 있지만 10단 티아그라만 되더라도 상급 11단 울테그라 못지않은 경험을 제공하니 스냅스 1, 이 자전거에는 사실 가장 잘 어울리는 구동계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구동계보다 정말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깜빡하고 체크 못하기 쉬워요. 바로 앞과 뒤 기어비가 몇이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스냅스 1의 경우 5034 컴팩트 체인링에 1134 10단 스프라켓 구성입니다. 앞을 작은 34T에 걸고 뒤를 큰 34T 코그에 걸면 바로 이게 1:1 기업이 완성. 같이 로드를 타는 옆 친구가 오르막도 슉슉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단한 다리인 엔진이기보다는 사실 이 기업이가 좋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단 한 바퀴 돌 때 뒷바퀴도 한 바퀴 돈다는 1:1 기업이 스냅스 1은 역시 자전거 입문자에게 딱 좋은 세팅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보였습니다. 우선 안장. 캐논데일 스테이지 에르고 안장이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대세인 가운데 구멍이 뚫린 전립선 안장도 아니었고 엉덩이를 받쳐주는 느낌이라든지 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구매 후 자신에게 알맞은 안장 하나 구입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비토리아 자피로 프로가 달려 있습니다. 중저가 자전거에 기본 타이어 치고는 괜찮은 타이어인 건 인정. 하지만 그립력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조금만 더 돈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라이딩 경험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기에 더 멋진 라이딩을 위해서라면 타이어 업그레이드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말 충분하게 나와서
이미 30C 타이어를 꽂아뒀을 정도로 승차감 좋고 에어로한 뚱뚱한 림에 폭 넓은 타이어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가 바로 시냅스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핸들바 레버, 이게 참 느낌이 좋은데요. 티아그라 레버 여기가 다른 등급에 비해 조금 넓습니다. 브레이크 당겨 잡을 때 넓은 면적에 안정적으로 손가락이 닿아서 초보자도 섬세하게 단단하게 레버를 당겨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탑 튜브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의 경우 둥글둥글한 조금은 심심한 원형 튜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냅스 1의 경우 수평으로 널찍한 타원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 덕분에 크게 에어로함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내 자전거가 좀 더 좋아질 포인트 중 하나는 될 것 같아요. 시냅스 1은 자전거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자전거입니다. 그러기에 스티어러 튜브를 보시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본적인 프레임 지오메트리도 편안하게 장거리를 탈 수 있게 몸이 아프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초기에 핸들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라이더의 취향껏 튜브를 다 쳐내어 많이 숙여서 탈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라이딩을 하면서 주변 경치를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강력한 제동력을 가지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난삼 부각 정도 수준은 물론이고 10% 넘는 내리막에서도 한 손가락으로 충분히 제동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동력을 보여주는 시마노 티아그라 유압식 디스크. 그리고 여기에 제 취향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 이렇게 앞뒤 둘 다 큰 160mm 로터 사용하는 거 좋아합니다. 140mm 로터 사용해도 제동력 충분하다는 거 알지만 디스크 브레이크의 상징 이 로터가 크게 보이는 게 전 자전거가 전체적인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시냅스 1 앞뒤 160mm 로터 이거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고 단단하게 하지만 알루미늄치고는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게 오랜 시간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냅스 1 로드바이크. 컬러는 이렇게 SGY 스텔스 그레이 컬러와 GMG 건메탈 그린 컬러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둘 다 질리지 않고 은은한 유광의 깔끔한 느낌이 매력적인 자전거이고 참 시냅스 1의 경우 이렇게 평페달 이거 제품 포함해서 드립니다. 자전거 샀더니 페달 없어서 당황하셨던 분들, 네, 시냅스 1은 평페달 하나 드리고 있으니 구매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캐논데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알루미늄 로드바이크 시냅스 1, 가격은 소비자가 199만원.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썸머 페스타 할인 이벤트 덕분에 약 30만원 할인된 가격 169만 1,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시냅스 1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가까운 캐논데일 취급점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아마 자전거 입문에 첫 자전거로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굿모닝 라이스 앱 루안세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